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파웨어. 이제 식기지 않습니까? 식기. 그리고 뭐 물통도 있고. 타파웨어라고 아마 이제 주부들 가운데서는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건데. 오늘 여러분들 이제 방송 마치고 막 하려고 할 때 보니까 이 타파웨어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소리네요. 한 77년 정도 된 회사인데 이게 이제 참 이게 이런 이제 타파웨어 제품이죠. 지금 이제 타파웨어 본사에서 이렇게 세일을 하는 건데 이 탁월한 상품이지 않습니까? 이 탁월한 상품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 타파웨어의 용기에다가 뭐 오이나 파나 이런 것을 담아 놓으면은 그래서 냉장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관해 놓으면은 다른 그 그런 용기들하고 달리 오래 가잖아요. 제품으로서는 진짜 제가 좋은 제품을 극찬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훌륭한 제품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훌륭한 제품이거든요. 타파웨어가.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제가 주부는 아니지만 제가 이 타파웨어 제품을 집사람한테 소개받고 나서 집사람이 하도 칭찬하기에 예, 제가 항상 좀 열려 있으니까 제가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칭찬한가 싶어가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이게 대단한 제품이더구만요. 대단한 제품이라는 것은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할 때 우리가 대단한 제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객들에게 대단한 가치를 제공할 때 저는 어김없이 훌륭한 제품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훌륭한 제품을 만든 참 제조업자들한테 기업들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폐업입니다. 예. BBC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타파웨어가 예. 이제 추가적인 그런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그냥 넘어갈 위기에 있다. 77년 된 기업입니다. 아주 훌륭한 제품인데 그 훌륭한 제품이 아마 그 기능이 현재 신세대에게 정확하게 알려지는 데 실패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95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 업계가 자주 사용했던 일종의 방문 판매 그게 이게 주부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연하면서 판매하는 이분들이 직접 이제 방판 조직원처럼 그렇게 세일저를 담당했던 분들이죠. 50년대 60년대는 아주 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런 인기를 얻었던 모양입니다. 타파웨어는 1950년대에 파티 모델 집에서 이제 잠재 고객들 모아가지고 시연하는 거죠. 파티 모델로 세상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잘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자금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50년대 60년대는 그 타파웨어 파티 모델을 가지고 히트를 쳤는데 그러니까 다른 조직하고 달리 방판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다이렉트 세일즈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렇게 해서 인기를 끌었는데 그게 이제 좀 잘 안 되니까 최근 들어와서 이제 타겟 같은데 직접 이제 상품을 공급하는 그런 짓인데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다각화에도 실패를 하고 예. 주가가 40달러에서 2020년에 예. 거의 완전히 초폭락을 했죠. 그다음에 이렇게 또 한 30달러 이상이 됐다가 완전히 또 폭락이 된 겁니다. 4월 11일 날 1달러 30센트. 여러분 이거 보면 참 겁나죠. 예. 주식시장이란 게 이렇게 겁난 겁니다. 그럼 40달러에 샀던 사람들은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며칠간 보니까 지난 5일 동안 뭐 절반 정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자금난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능이 참 우수한 제품인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70년 만에 폐업이고. 이 제품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다른 제품은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뭐 락앤락이 뭐 탁월하지만 예, 이거 사용해 본 사람들은 타파웨어에 비할 바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뭐 어떻든 간에 제품 다각화에 실패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방문 판매 조직이 제대로 이제 아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방문 판매 조직이 한 20% 정도 줄었던 모양입니다. 참 고민이었을 겁니다. 방문 판매 조직을 유지해 나가면서 또 아마존이나 타겟 같은 데 직접 판매하는 그 가격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어쨌든 참 사업이란 것이 이렇게 한때 잘 되더라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뭐 가끔 소개해 드리는 것은 돈 버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나라 일하면서 돈 쓰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 반도체가 언제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SK하이닉스가 몇 년에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 중에 시장 마켓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대단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와 새로운 유행을 수용할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때 잘 나갔다. 그건 과거의 이야기고 지금부터 앞으로 잘 나갈 거냐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뭐 과거에 어마어마한 고도 성장이 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건 과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변신하지 않으면은 이게 타파웨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한 거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주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기폭제는 코로나 위기를 하면서 다이렉트 세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 가장 큰 타격이 됐겠네. 그러나 이런 그런 상황을 또 오판해 가지고 여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던 여러분들 투자자들은 돈을 완전히 다 잃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실리콘밸리 은행이 여러분들 그냥 문 닫는 거 보면서 그냥 예금자만 생각하지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저게 노후 자금을 댄 가장 안정한 은행이니까 실리콘밸리 투자자들도 많을 거란 이야기죠. 다 없어지는 겁니다. 리스크 위험은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관리하지만 그래도 불운이 닥치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고집 부리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변화하고 변신하고 도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건 더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좋았던 날들은 그냥 역사 속으로 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앞으로 변신해 나가지 않으면은 근데 너무나 섭섭한 이야기네요. 물론 뭐 또 다른 사람이 인수해 가지고 운영하겠지만 너무나 훌륭한 제품이기 때문에 참 좋아하는 그런 제품이고 브랜드고 그런데 어떻게 굉장히 이 다이렉트 세일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거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